맛있니? 맛있겠죠?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제가 지각을 했어요. 지금 몇 시입니까, 선생님, 지금? 갑자기 먼저 지각하셨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3시까지 안 하려 했는데, 초등학생 잠들었어요. 아, 너무 졸려, 지금. 어제 몇 시 주무셨나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제 술을 먹었기 때문에. 브이로그 찍기로 했는데 어제 술을 드셨다고요? 원래 술 먹으면 다음 날이 잘 나오는 거 알죠? 저저께 주차장에 주무신 거예요? 어. 아, 집에서 주무신 게 아니라 주차장에 잤다고요? 어. 제가 오늘 데이터가 너무 설레가지고 입만 벌리면 근사한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깃집으로 예약해놓긴 했는데 해장 필요하시면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아, 제가 원래 사람들 잘 못 맞춰가지고 아 재밌네 벌써 재밌네 브이로그 너무 오랜만에 찍으니까 긴장되네 저도 약간 말이 잘 안 나와요 아 그때 이후로 처음이신가요? 그때 이후요? 저도 데이트 영상을 찍었어요. 닥터준 씨랑. 네, 닥터준 씨랑. 아... 물론 광고긴 하지만. 비즈니스. 아니면 영화관 가신다던가. 조용히 해주세요. 광고잖아요. 광고하는 브이로그는 되게 오랜만이긴 해요. 그럼 저희 식사를 한번 가봅시다. 이동할 때 뭐 하셨던 거 그런 거 있나요? 저희가 틀딱이라 카메라 가리고 막 약간 이런 거 했었거든요.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 감성으로 가세요. 하나, 하나 둘, 셋. 와. 이거 더 높게 못하나? 그죠, 그래야 되겠죠. 오, 확실히 전문가네요? 짜파면 얼마나 되지? 카메라 잘못 잡으면 혼났거든. 녹음 짓은 얘기 안 할게. 아, 어디서부터 떡밥이 해소가 된 거지? 얘 다 주둥이 때문이야. 주둥이가 떡밥이. 둘이 우리 한번 듣자. 주둥이 방송한 거 다시 보기 네. 채널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채팅방이 되게 좋던데? 왜? 네. 시청자가 계속 막 500명 계속 찍혀있더라고요. 이거야. 이거야. 혼자 웃자. 이거 잘 안 나오면은 오늘로써 끝이야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많이 밀어주셔야 이게 나오는데 만약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지금은 핸드폰으로 찍고 있잖아요? 카메라가 전부 나오는데 진짜. 그걸 이쁘게 찍어드릴게요. 조회수 잘 나오지? 나 야광 붙은다. 또 파멸 때 무슨 말을 했지? 평소 대화하듯이 하면 되지 않을까? 아 평소 대화하듯이? 어. 평소에 우리가 대화를 했던 거 번호도 없으셨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어색하냐면요 누나 제 번호도 없더라고요 아니 기껏 있네 아, 예. 뭐라 저장하셨나요? 이성이요 어, 뭐라 저장해줄까? 정감 있게 이만 이렇게 뒤로 붙여 성현이 어때? 뭐라 저장했지? 너도 김하나 누나 아니야? 진짜 죄송한데 누나만 잊혔어요 얼굴 보실게요 아니에요 이름 석대로 저장해놓는 게 습관이어가지고 나도 그래 나 바꿔드렸습니다 너도 바꿔놔라 뭐로 바꿀까요? 하나 누나라고 해도 돼 내 앞에 부사가 있으면 좋지 이름을 괄호 처리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괄호 열고 예쁜 아... 아 뭐 지금 몸이 거부하는데? 빨리 하세요 아 불시에 검문합니다 시간이 빠르네요 자전거 타고 전화했던 게 어때요? 나 20대 후반 안 바라볼 줄 진짜 어? 조용히 해 그러니까 내후년이면 걔랑 한판이죠 아 무슨 소리야 만나이 아니야? 만나이 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늙었다는 지수래요 카리스 내 앞에 나이 얘기가 좀 예민해 전 친구가 나이가 좀 굉장히 많이 놀렸기 때문에 서른 살 전에 헤어졌어요 얼마나 놀렸겠어? 썸네일은 그거 봐야 되겠다 타올이 움직이면서 따봉! 너 혹시 오이 좋아하니? 저 그냥 있으면 먹어요 그럼 이거 좀 먹을래? 내가 오이를 싫어해 당근은요? 당근도 안 먹긴 해 뭐지? 당근도 먹을래? 가장 아니 이거 심지어 하트 모양인가? 이런 거 의미 부여하는 타입이구나 ENFJ라 완전 애비 85%예요 나는 티가 93%라 넌 냉정한 거 아니에요? 너가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아니 저거 방송부터 프레임을 잡고 이상하게 가는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촬영이 되는 거지 별로 사심이 없습니다 아쉽네 왜 아쉬워하시는데요 재밌잖아 입이 슬슬 풀렸네요? 아 이제 술이 깨가지고 자 수익하지. 이게 연상임이야. 타로카드도 제가 최근에 봤었거든요, 타로를. 1월달에 지대검을 들고 있대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깊은 생각이 오는데 재물운이 되게 좋게 나와요. 이제 연애를 통해 재물과 풍요로움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거다. 어, 딱이네. 아, 제가 잘라드릴게요. 아니야, 또 이제 누나가 한 번 더 따져줘야지. 썸네일만 나와야 되거든? 중에서 안 나온 짓이야. 20만? 어? 맛있니? 되게 신나신 것 같은데 재밌잖아 아. 맛있겠죠? 우셨어요 베테랑이네 그냥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뭐 먹여달라고? 먹여달라고?
어, 타로. 너 잘 배웠네 이런 거. 진짜 맛있게 할게요. 어? 이거 아시죠? 어, 우와. 우와. 너 힘 좀 세구나. 타로에서 그랬거든요. 각종 플러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 환타 보자마자 바로 생각나. 근데 너 바로 카메라 켜더라고. 운동 좀 하시나요? 집에 홈짐이 있어. 어? 홈짐 집... 있다고요? 홈짐형 기계 막 있고 막. 어어 있어. 워킹패드도 있고. 요즘 먹고 싶어? 오쭈. 밥에 원판도 있어요? 원판 있지. 우와 개쩐다. 와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개운하게 바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제 안 가고. 근데 다 안 가. 제가 홈짐이라면서요? 우리 집이 복층인데 4층 복층이야. 집이 4층이라고? 어. 주택 같은 빌라. 그러니까 1층이 복도가 있고 계단 올라가면 거실이 있고 거실이랑 주방이 있고 또 계단 올라가면 방들이 있고 또 계단 올라가면 홈짐이 있어. 그 자체는 다 운전이 누나가 쓰는 거예요? 그냥 이 집일 거. 역시 이상형이 어떻게 보강 포인트가 좀 올라갔나? 혹시 닥터피쉬 필요하지 않으세요? 집 지킬 사람은 필요하긴 하니까. 아! 개 열심히 지키세요. 그냥 와 구경시켜 줄게. 가정에 오면 더 좋고. 드립이 약간 되게 걸쭉하네요. 농익은 표현이지. 어, 농익은 표현. 환타 좀 더 주세요.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니. 왜? 아니 다 먹지도 않았는데. 아니 아니 많이 드세요. 오이 없죠?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말씀해주세요. 안 불편해. 아. 따봉! 저희 이제 어디 갈까요? 데이트 필수 관문이 있죠? 데이트라는 것보다 브이로그. 아니야, 데이트야. 맞아, 데이트 필수 관문. 내 거 사진을 찍으러 가야 되거든. 그거 진짜 찍으러 가요? 아, 어. 나 이게 너무 웃기네. 오! 뭐 많은데요? 붓은 뭐예요? 뭐지? 요즘 이름이 윙이니? 붓이 윙이냐고요? 너 이거 어때? 어? 잘 배웠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좋다. 이거를 나 치마를 입으셔가지고 잠시만요. 미션 해야 되나? 어 저도 이 위에다 놓을 생각인데 역시. 아이 알지. 어, 역시. 알지. 죄송한데 키가 작아가지고 혹시 올려주실 수 있나요? 기다려봐. 어 잘 나온다. 너 혹시 희한하게 올라가서. 아 올라가. 너무 튀어나왔는데요? 잠깐 좀 꾹꾹일게요. 또 남을 거야? 하나 둘. 잼민 펀치 어때요? 잼민 펀치? 제 생각에 이거 찍어서 보여주고 싶다. 이것도 한번 하시죠. 하나 둘. 상으로 먹으러 가자. 와, BJ 된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행님들. 자, 오늘의 야킹 컨텐츠. 따봉. 어, 조심하세요. 저 소스 스윗한데? 곧 있으면 탕으로 먹을 생각에 그러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쁘다고 하신 거예요? 오. 왜? 내 이분이 온 거야?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분 뭐라고 생각하실까? 진짜 아찔하셨을 때 미국인가? 아 우리 구석 가다가 아니 익숙해져. 아 맛있다. 아?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갔는데 뭘 봐요? 유튜버 처음가요? 유튜버 처음 볼걸요? 오늘 어떠셨나요? 둘이 만난 건 처음이잖아. 저 어색할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재밌는데? 안 어색하셨나요? 넌 어색했니? 아, 나 때문에 긴장했구나. 즐거웠습니다. 저희 다음에는 어디 가보면 좋을까요? 요즘 얘가 추천해줬어. 놀이공원을 가야 된대. 20만 나오면 놀이공원 갑니다, 여러분. 교복 입고. 교복은 30만부터. 아, 그래. 교복 대여를 해야 되니까. 분명 가지? 너 알아보는 사람 있어. 뭐야. 어, 우리님 키가 많이 작아지죠? 근데 다음화 찍긴 해야 되니까. 이번 영상의 조회수가 10만이 나오면. 다음화도 기대해보실 법합니다. 어디 갈지 댓글로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